아, 안녕하세요. 저는 세로 마케팅 담당자 제인이라고 하고요. 오늘 조신님이랑 함께 저희 세로 캠퍼스 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여기는 저희 리셉션 에리어고요. 도메스틱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여기가 학생분들 브레이크 에리어예요. Hello. Hey. 여기가 Commercial Cookery Training. 네, 이론 수업을 하는 교실이고요. 네. Hospitality 교실. Hospitality. 이쪽도 쿠커리 트레이닝. 아, 쿠커리 트레이닝. 이거는 저희가 Hospitality 트레이닝을 할 때 커피 만드는 거 연습하도록 커피 머신 셋업 다 돼 있고요. 여기 뒤편으로 오시면 주차장으로 네네. 연결이 되는데요. 네, 주차장이 꽤 넓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다 차면 저쪽으로 그라스 있는데도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first in first serve라서 네, 늦게 오시면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가능해요. 그럼 브리즈번 시티는 다른 거네요. 아, 네, 시티는 주차하기 어려워가지고. 저희 세로 쿠커리 패키지는 네. 110주 네. 그리고 Cert 3, Cert 4 그리고 Diploma of Hospitality로 이루어져 있어요. Cert 3에 저희가 48 서비스 피리드로 현장 학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Cert 4에서 저희가 12개 서비스 피리드로 현장 네. 학습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Cert 3, Cert 4에서 현장 학습이 이루어지고 네. Diploma of Hospitality는 그냥 이런 수업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48 서비스 피리드라는 게 뭘까요? 48 서비스 피리드라는 게 48 네. 시프트를 말하는 거예요. 시프트. 네. 퀄리피케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네. 뭐 몇 시간을 완성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서비스 네. 피리드로 계산을 하거든요. 인턴십 그 워크 플레이스먼트에 갔는데 네. 시프트를 48개를 완성을 하면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최소 네. 4시간에서 5시간이 한 시프트인 거예요. 한 시프트. 네. 왜냐면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모닝 뭐 브렉퍼스트 시프트가 있고 중간에 또 브레이크가 있고 네. 아니면 뭐 런치 시프트가 있고 중간에 브레이크가 있고 디너 시프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시프트 시간이 얼마 정도지는 워크 플레이스먼트에서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서 받는 네. 거예요. 학교, 왜냐하면 실습을 나가면 그 네. 권한은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로그북에 보면 네. 그 현장 실습을 하면서 커버를 해야 될 러닝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펑션이라든지 네. 브렉퍼스트 메뉴, 뭐 네. 디너 메뉴 이런 거. 네. 그래서 48 서비스 피리드에 이 네. 모든 것, 이 모든 러닝 포인트를 커버를 하면 맞아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이 시작을 하시면 펀디멘털 네. 유닛이라고 뭐 헬스 앤 세이프티 뭐 이런 기초적인 이런 수업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거의 8주에서 9주 정도 되는데 네. 그 기본 수업이 끝나면 네. 키친 프랙티컬하고 이런 수업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궁금해진 건 어드밴스 디플로마에 대한 좀 수요가 많이 떨어지겠어요. 2년이 돼가지고 그죠? 졸업생 비자가 학생분에 따라서 경우가 좀 다르기는 한데 네. 일이라는 게 그쵸, 어떻게 졸업을 해서 2년 운이 좋게 임플로이어를 잘 만나면 2년을 빵빵하게 네. 경력을 채울 수 있지만 또 중간에 네. 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하시는 분은 2년 경력을 못 채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또 어드밴스로 넘어가시는 거죠. 코스 콘텐츠 면에서 봤을 때는 Cert 3, Cert 4 쿠커리는 네. 어떻게 커머셜 쿠커리 키친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배워줘요. 그리고 디플로마 오브 호스피탈리티는 좀 더 인원을 관리를 하고 어떻게 네. 바지팅을 컨트롤을 하고 이런 거를 배워줘요. 네. 어드밴스는 좀 더 높은 단계 관리직을 관리자에 필요한 내용들을 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로스터링을 하고 어떻게 네. 인원을 관리를 하고 네. 전체 레스토랑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스킬을 배우는 아니 졸업생 네. 비자는 네. 디플로마까지만 이수를 네. 하고 네. 스킬 어세스먼트를 넘고 그리고 네. 영어 점수가 되면 졸업생 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예요. 그 스킬 어세스를 하는 크라이테리아 중에 하나가 네. 360시간을 네. 맞춰야 되거든요. 인더스트리 플레이스먼트 360시간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했다시피 학교는 서비스 피리드로 계산을 네. 해요. 네. 그래서 이 360시간을 채우는 몫은 학생분 몫인 거죠. 그래서 48 서비스 피리드 내에 360시간을 채울 수도 있고
만약에 학생분이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 그 페이슬립으로 그 360시간을 대체 그 모아 갈 수 있는 거예요. 플레이스먼트 하시고 모자르면은 주말에 좀 일하시고 하면은 전혀 그 채우는 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캠퍼스가 골코에도 있고 브리즈번에도 있고 퍼스에도 있어요. 캠퍼스 간 뭐 이동을 원하시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학습하기를 원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무료로 다 진행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학비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퍼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학비가 높아요. 그리고 물가도 좀 높기도 하고 좋기는 홀리데이 때 진행을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러면 학생분 학업에 지장이 없으니까. 하지만 뭐 학생분 상황에 따라서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면 아 그런 게 따로 없구나. 언제든지 골코 브리즈번에 좀 내노라 하는 호텔들하고 다 인더스트리 어그리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희 쿠커리를 배우는 학생들한테 100% 개런티로 저희가 인턴십을 연결을 해드려요. 야, 개런티 쉽지 않은데 개런티 말씀하셨어요 지금 영상에. 저희 학교에 풀타임 워크 플레이스먼트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분이 학생분들이 로그북을 받으면 그분하고 인터뷰를 예약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본인 현재 상황은 어떻고 그리고 사는 데는 어디고 어떤 지역을 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해주면 최대한 저희가 조율을 해드려요. 100% 뭐 학생분이 만족하는 대로 연결해 드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학생분들 최대한 편리하게 가까운 곳으로 연결을 해드려요. 또 그분이 학생분들 그 레주메도 봐드리고 그리고 인터뷰도 머크 인터뷰도 진행을 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플레이스먼트 첫날에 그분이 학생분을 직접 데리고 그 머크 플레이스먼트에 가서 인덕션 같이 하고 다 소개해주고 이렇게 첫 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다 케어를 해주고 좋다. 골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큐티도 있고 그리고 메리어트, 더 아일랜드 호텔, 그 서퍼스에 있는 힐튼도 그렇고 몇 개 파인다이닝하고도 같이 일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메카바라고 메디터레니안 쿠진을 하는 곳인데 거기 헤드셰프가 한국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쪽에서 플레이스먼트를 한 학생분들은 두 분 다 하이어가 되셨구나. 3주 만에? 4주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잡 오퍼를 받았어요. 페이드 오퍼를 받았어요. 워낙에 한국 학생분들이 손도 빠르고 일을 잘하다 보니까 그건 진짜 맞아요. 되게 플레이스먼트를 나가면 되게 평가도 좋고 피드백이 되게 좋아요. 그 워크 에틱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 사람들은 되게 일을 좀 잘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 다른 학교가 가지 장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인더스트리 플레이스먼트예요. 이게 100% 개런티를 특히 카메라 앞에서 얘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증거가 남는 거라. 근데 개런티를 안 하세요, 진짜. 그렇게 그만큼 다 연계가 잘 돼 있다는 얘기죠. 특히 학생분들 뭐 키친에서 잡을 찾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학생분들은 나가서 혼자서 일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초후에 사파로를 받으려고 하면 360시간이라는 requirement가 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스먼트에 자칫 잘못을 하면 그 360시간을 못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플레이스먼트가 진짜 중요하죠. 학생분들한테는 그분들은 일단 여기에서 호주에서 그 가르치기 위해서는 베케이션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서포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퀄리피케이션이 꼭 있어야 돼. 그거는 퀄리피케이션 기준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인더스트리 호스피탈리티나 키친 인더스트리에서 최소 셰프로 10년 정도는 일을 하셔야 저희가 컨시더를 해요. 호텔에서나 아니면 큰 케이터링 컴퍼니에서 일하신 경력들이 있고 거기에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퀄리피케이션을 받으신 분들이 주로 저희가 그리고 저희 브리즈번 트레이너분도 호텔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케이터링 컴퍼니에서도 일을 많이 하셨는데 학생분한테 그 직업을 연결을 해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제스션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 광산 사이트나 아니면 HK 쪽으로 한번 이력서를 내봐라. 그쪽은 대우도 좋고 뭐 일도 편하게 할 수도 있다. 숙련이 되면. 그래서 저희 브라질 학생 두 명은 한 분은 마이닝에서 일자리를 찾으셨고요. 한 분은 HK에서 셰프로 일을 하고 있어요. 마이닝 같은 데 가면 시급이 거의 엄청 세요. 50+로 받으실 거예요. 플라이 인 플라이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마이닝 그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건데 뭐 일주일, 이주일 프로젝트로 가셔서 거기서 2주 동안 일하시고 뭐 1주나 2주 쉬고 막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왜 돈을 많이 주냐면 완전 그냥 뭐지? 시골도 아니고 완전 그냥 사람 아무도 없는 데 가는 거예요. 허허벌판에 그냥 광산 하나만 광산 하나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참작을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는 학생분들은 비행기 티켓이나 왕복 티켓 그런 거 다 제공해줘요. 회사에서 커버 해주고
2주 바짝 일을 하고 거기도 그 광부들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폐도 세고 이래가지고 네. 학생분들이 되게 만족해 하더라고요. 괜찮은데요? 솔깃하네. 왜냐하면 쿠쿠리는 그래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뭐 본인만 네. 뭐 열심히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을 네, 닫아요. 그렇죠. 레스토랑들이 진짜로. 맞아요. 누산은 더 심각해요. 그렇겠다. 누산 진짜 완전 전멸했어요. 레스토랑이 다 문 닫아가지고. 아 저희 같은 경우는 General English 그리고 왜냐하면 학생분들이 백커스를 공부하고 싶은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학생분 영어 레벨에 따라서 저희가 General English하고 백커스를 패키지를 해서 같이 들을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인터널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로 만약 영어 성적이 Entry Requirement를 해당하면 직접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비즈니스 코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업 1부터 Advanced Diploma Business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디비주얼 서스리 인디비주얼 서포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3개월 인텐시브 코스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 코커리 패키지 같은 경우는 서스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영어 엔트리 리퀘어먼트가 네. 4.5면 가능해요. 아 4.5.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른 패키지 같은 경우는 뭐 서포 코커리하고 디플로마 네. 호스피탈리티로 묶여져 있는데 이런 경우는 5.5. 5.5로 진행을 해야 하죠.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서스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영어가 좀 더 플렉시블하고 좀 네. 4.5라도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4.5 정도면은 네. 그냥 오늘 만약 엔트리 테스트 보셔도 통과는 하시겠네요. 충분히 4.5 정도면 Cert 4, there's no cookery. Okay. Cert 4 is more your management. So managing finances, diversity, a lot of human resources modules as well, because you're more of a manager of people and how you lead and manage and creating rosters. And yeah, so it's more management. It's all theory based for the certificate 4. Hi, my name's Brad. I'm here at Zero in King's College, which is in Robina on the Gold Coast. Yes. So our college has around about 6 to 7 cookery trainers. Yes. Great school, lots of fun, great recognition from industry and also from our students as well. So it's good. So our campus is in Southport and they supply a transfer here and back. But if you want to drive of your own accord, there's plenty of parking. Thank you so much. That's a pleasure. Thank I'll see you soon then. Yes, see you soon. Okay, no problem. 워낙에 인터내셔널 학생분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어떤 면에 수요가 있는지도 알고 특히 강의를 하실 때 좀 천천히 학생분들이 다 알아주실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맞춰서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오히려 골코 캠퍼스가 오히려 되게 뭔가 여유로운 느낌이라 좋다. 근데 이거는 골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분위기 있잖아요. 여기 앉아 쉬는 데가 보고 이렇게 딱 되게 휴양지 같은